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뇨병이라고 해서 뭐 암하고 다른 병이다, 뭐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화로 생기는 것이고 암이든 당뇨든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보면 뭐 답은 이미 뻔하죠,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뉴스타트로다. 뉴스타트로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주면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서 당뇨병을 일으킨 유전자의 변화도 역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당뇨병을 공부해 보면서 내가 가진 질병도 역시 뉴스타트로 생명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뇨라는 것은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당이 나오지 않죠. 당뇨병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소변에 당이 나오느냐? 그 얘기는 이 소변을 만드는 곳이 신장, 콩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변을 만든다는 것은 뭐를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피를 걸러낸다는 얘기죠. 피를. 그게 이제 피 속에는 정상적으로 당이 있어야 됩니다. 당 없으면 우린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즉 휘발유 없으면 자동차 시동이 꺼져버리는 것과 같이 휘발유 기름이 자동차를 가게 하는 연료예요. 즉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를 작동하게 하는 연료가 바로 당이라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당이 없으면 우리 세포들은 작동이 중단돼 버리고 죽어 버려요. 그래서 이 저혈당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 온 세포들이 이 에너지가 없어져요. 자, 휘발유가 어디에서 타요? 휘발유가 타야 돼. 그렇죠? 연소가 돼야 돼. 그 연소되는 곳이 어디예요? 자동차로 치면? 그게 바로 엔진입니다. 우리 세포를 자동차로 볼 때, 세포 안에도 연료를 태우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세포가 있고, 이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핵 속에,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와요? 염색체. 염색체는 뭐예요? 실뭉치. 실은 뭐예요? 유전자.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 빨간 것들, 요거, 땅콩같이 생긴 거, 요것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여기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는 지금 편의상 8개만 그려놨어. 근데 되게 정상적으로는 우리 건강한 사람의 세포 속에 약 300개 내외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요것들이 엔진이에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면은 이제 이 엔진 속으로 당이 들어가서 자 여기서 우리가 세포핵, 염색체 여기 편의상 미토콘드리아 세 개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글루코스 이게 당입니다. 당 당이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로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하시는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가서 이제 이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렇죠? 찌찌직하면 그 찌찌직하는 순간이 그 휘발유가 타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뭐가 생산이 돼요?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돼요. 이 활성산소가 참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그냥 가만 놔두면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일으켜.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생산되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막을 파괴 손상시켜서 세포막이 파괴되면 이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자꾸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산되면 이 세포가 자꾸 죽어가지고 노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 이 활성산소가 또 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가면 그 결과로 에너지 생산이 줄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운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맨날 피곤하다. 그런 사람이래요. 그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사람이 정상적 숫자의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느냐 하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왜? 미토콘드리아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생산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숫자가 줄어갑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정상적으로 한 3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0개, 100개 이렇게 되면 아주 기운이 없어. 먹는 건 충분히 먹은 것 같은데도 기운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나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든 사람일지라도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에너지를 다시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란 게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중요한 유전자들이 항상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여건이 바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하나도 뭐 아픈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을 그냥 게을러져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비만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어져 버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연소를 시키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이 연소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당을 태우지를 못하니까 당이 안 타고 피 속에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혈당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당이 막 남아 돌아가니까 그게 소변으로 넘쳐나서 소변에 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활성산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놔두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물과 산소라는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점은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미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다 세워놨어.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노란색 물질이 있죠. 보면 자 SOD라고 그랬습니다. 자 SOD 이 간 세포 안에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 노란색 유전자를 딱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활성산소가 생산될 때마다 이 SOD 유전자가 라를 하나님이 켜져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결국은 물과 이게 water 물이죠 물과 옥시즌 산소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 세포막, 미토콘드리아를 변질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 SOD.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병이 잘 들고 빨리 늙을까요? 이 활성산소를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활성산소를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뭐를 생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SOD를 생산을 못하는 사람이다. SOD를 생산을 못하는 사람은 간세포 속에 준비되어 있는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다.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다. 뭐를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죠.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미워하고 화내고 거짓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적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결정이 되고 생체 전자파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결국 당뇨병도 같은 원리야. 알고 보면 모든 병이 꼭 같아요. 그죠? 영향을 제일 심각하게 받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심각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당뇨병은 여러분, 그 우리 세포 세포가 이제 당을 잘 받아들여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잘 생산하면은 당뇨병에 걸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피 속에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세포가 당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을 때, 즉 세포 속에 있는 엔진,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잘 연소를 시키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당뇨병의 상황이에요. 자, 세포들은 모세혈관에 접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리는 이것이 지금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하고 세포는 이렇게 접해 있어요. 자, 세포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 요거는 세포핵. 요거는 염색체. 요거는 뭐예요? 예? 네? 요건 뭐예요? 예. 네. 염색체 안에 꼬불꼬불한 게 있으면 유전자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자, 이 유전자나 이 모든 것이 작동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당이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당은 어디서요? 당은 본래 현미밥, 감자 뭐 이런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그러한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까만 점을 혈당이라고 합시다. 혈당. 혈당이란 말은 피 속에 있는 당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당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그 연료로서 당이 필요하고, 그런데 당만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건 아니에요. 이 연료라는 것은 엔진에 가서 태워져야 돼. 연소돼야 돼.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죠, 산소. 그래서 이 혈당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적혈구지, 적혈구. 적혈구. 그래서 혈당. 이 당을 공급하고 연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적혈구가 그 혈당이라는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하여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공급받아야 뭐를 공급받아야 돼 산소하고 연료만 있으면 됩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주차장에 세워놓은 여러분의 차 엔진에 휘발유 있어요. 산소도 있어요. 근데 차 안 가잖아. 지금 못 태우고 있잖아. 스파크가 있을 때 이 점화, 그렇죠? 시동이 탁 걸려. 그 시동을 탁 거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엔진에서 치치치치치 스파크가 일어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팍팍팍팍팍팍 하면서 연소가 되면서 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차가 굴러가. 그래서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고, 그래서 차가 굴러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산소라는 것은 그냥 스며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당은, 이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이 세포에 그냥 스며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세포막에 있는 당이 통과, 당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또 문이 달려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 문이 열리면 피 속에 있는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 통로가 있고, 이게 문이 열리면, 그러면 이 혈당들이 예, 미토콘드리아로 갑니다. 예. 자, 이제 산소도 들어왔고, 이제 연료 역할을 하는 당도 미토콘드리아에 왔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해요? 스파크가 필요하잖아. 스파크. 그 스파크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이제 스파크가 와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이 당분이 타서 뭐가 생산돼요? 에너지가 생산돼. 예, 네. 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본래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태양 광선으로부터 온 거예요. 응? 그 식물들이 잎사귀에 있는 엽록소에서 태양 광선에 있는 전기를 받아서 쌀이나 사과나 예, 감자나 이런 데 다 배터리로 저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전기, 무엇으로 온 전기? 태양광선으로 온 전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은 발전소입니다. 전기를 발전해서 빛으로 쫙 보내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은 전광판이야. 받아가지고 열매에다가 전기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 에너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 버려.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전기가 우리에게 열도 내게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주고. 그래서 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에 또 실제로 전기가 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체 전자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생체 전자파의 그 상태는 뭐가 결정해요? 영적 에너지 뜻이 결정한대요. 알파파가 될지 베타파가 될지. 이게 참 우리 몸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잘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무엇이 조절할 수 있는 기계예요? 영적으로 조절되는 기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지. 예. 네. 이 컴퓨터 이런 건 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찌지직 이 스파크는 뭘까요, 이거는? 그거는 영적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 맞다. 그러면 영적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힘이 탁 들어오면 뇌파가 강력해집니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 기가 세지죠. 그렇죠? 야, 이것은 오라! 그때 우리가 기가 세진단 말이야. 감사하다. 그 다음 뭐예요? 아, 너무나 아름답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소위 기가 차다. 그렇죠? 기가 막 넘치는 거죠. 생기, 생기. 그래서 이게 바로 생기야, 이게. 생기. 그래서 생기. 그래서, 뭐가 막히면 당뇨병에 잘 걸릴까? 기가 막히면, 예, 기가 막혀. 기가 막히면 이 스파크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이 들어와도 안 타. 예. 그러니까 안 타니까 이 세포가 이 문을 안 열어요. 왜? 뭐 땅이 들어와도 타요한테 안 타니까 세포가 문을 닫아버려. 그러면 혈당이 소모가 되지 않죠. 연소가 되지 않으니까 혈당이 자꾸 높아진다. 그래서 당뇨병이 그래서 이래서 걸리는 당뇨병은 주로 스트레스 때문에 걸리는 당뇨병이야. 아시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가 너무 막히면 이 스파크가 막혀가지고 당이 타질 않으니까 이 세포가 여기 문을 이렇게 안 열어요. 닫아버려. 자, 그러면 본래 정상적으로 이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문 옆에 초인종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스위치가. 엘리베이터를 상상하면 돼. 아시겠죠? 엘리베이터 문 옆에 스위치 있잖아요. 그렇죠? 스위치를 딱 누르면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스위치가 있다면 뭔가 와서 눌러야 돼. 그렇죠? 그 뭐가 와서 누르는가 보니까 피 속에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 인슐린이 와서 이걸 착 누르니까 열려요. 그러면 인슐린은 어디로부터 와요? 네, 췌장에서 생산이 돼. 네. 췌장에 가보면 췌장 세포 안에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인슐린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인슐린이 생산되고 이 인슐린이 가서 이 스위치를 누르니까 문이 착 열리고 그 문이 열리니까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 들어가니까 생기가 와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결국 당을 태워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해내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참 잘 돼 있죠.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생기다. 생기가 없어지면 기가 푹 죽으면 기가 막히면 모든 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 생명, 이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생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온갖 몸에 좋다는 것에 혹해, 현혹되버려요. 그래서 그런 좋은 거를 먹고 뭐 하면서 생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뉴스타트로 발전할 수가 없어. 맞아. 뉴스타트를 하면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생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연치유력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또는 회복력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거죠. 부정적인 그 뜻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 그리고 긍정적인 뜻을 선택하라. 싸우라. 그렇죠.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 당뇨병의 원인이 뭘까? 그래서 아, 인슐린이 이 스위치를 눌러줘야 세포막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려야만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타서 소모가 되니까 당뇨병의 원인은 이 인슐린이 생산이 뭐예요? 안 될 때 당뇨병에 걸린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췌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췌장에 어떤 문제냐? 그거는 우리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췌장이 인슐린을 잘 생산을 못하니까 인슐린 주사를 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어.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현대 의학이 조금씩 더 발전해 가다가 이제는 한 환자가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에 인슐린을 얼마나 사용 얼마나 췌장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의학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하고 당뇨병에 안 걸린 건강한 사람하고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을 해 보니까 별로 안 달라요.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해내는 사람이 대다수야. 그러니까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이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은 이거는 올바른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참 난감해졌어요, 우리 의사들이. 그래서 그러면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뭘까?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인슐린 충분히 있어. 있는데 이 문이 안 열려.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더 많이 주면 외부에서 그렇죠? 인슐린 주사를 넣으면 문이 열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생산하는 인슐린만으로 문이 뭐예요? 열리지만 당뇨병 환자는 자기 췌장에서 생산하는 인슐린만으로는 그게 정상량을 생산하더라도 문이 뭐예요? 안 열리는 사람. 이 차이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가외로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뭐 별로 어려우면 물어보지도 않죠. 네? 문제가 전종에 여기 스위치에 있는 거야. 왜? 이 당뇨병 환자 스위치는 더 많은 인슐린이 와가 더 많이 눌러야 열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의 스위치는 자기가 생산하는 정상량만 있으면 문 열려.
그러니까 스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까? 스위치가 둔하다 이 말이야. 예. 네. 그 둔한 놈은 자꾸 눌러줘야.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어떤 그 눌려도 열려 안 열려요. 막 이렇게 눌려도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이 그런 상태라는 사실 말이야. 이게 초인종 그 스위치 자체가 둔감해져 있다 이 말이야. 둔감. 그래서 스위치가 뭐가 돼 있어? 미령 곰팡이가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직. 그러면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가 왜 그렇게 미령 곰팡이가 돼가지고 인슐린을 갖다 퍼부어야만 간신히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돼버렸냐 이거야. 그거를 그 미령 곰팡이가 된 이유를 발견하느라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견한 그 원인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뭐냐고 하면, 이 스위치 위에 이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예, 그 덮개로 덮어놨으니 이게 더 세게 누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왜 건강할 때는 이 덮개가 안 덮여 있었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보니까 다 이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그 왜 이렇게 됐어? 이 덮개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보니까 이 덮개라는 것도 특수한 물질이거든요. 이런 모든 물질은 그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여기 보니까 덮개가 필요할 때 덮개를 생산해서 덮어 놓을 수 있는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저 덮개를 안 만들어요. 덮개 만든 유전자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저 유전자, 꺼져있던 유전자들이 쓸데없이 켜져가지고 덮개를 만들고 있으니까 스위치들이 덮개로 덮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령 곰탱이 스위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 덮개 유전자가 왜 꺼져 있다가 켜졌을까? 그거는 덮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럼 어떤 경우에 덮개가 필요하냐? 덮개라는 것은 덮개로 그냥 덮어놓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를 뭐예요? 않는 때 덮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를 아주 아끼는 사람들은 휴가 갈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휴가 갈 때 차를 덮어놓은 덮개가 있어요. 차 그 옷을 다 커버를 해놓고 그래서 먼지 앉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덮개로 덮어놓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인슐린이 와서 이걸 누를 필요가 없이 살아. 그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문이 열릴 필요가 없어.
문이 열릴 필요가 없도록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얘기요? 네. 자,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 혈당이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온다는 얘기고 들어오면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런데 내가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없도록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 살기는 사는데 맨날 뭐 소파에 앉아 있고 누워서 뒹굴고 게을러기 뭐예요? 운동 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부쑥쑥 줄어져 갈 뿐만 아니라 운동을 안 하면 이 스위치도 덮개로 뭐예요? 덮어놔야 돼.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덮개를 나중에 사용을 다시 할 경우를 생각해서 덮개를 보호해야지. 그렇게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뭐예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사실 유전자가 변질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질은 결국은 이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 내가 운동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선택할 것이냐? 운동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하면서 살 것이냐? 그것도 나의 선택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당뇨병 이런 병을 성인병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왜 성인병이라고 불렀냐면 그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게 원인을 모른다는 말과 왜 통하냐? 아, 이 당뇨병은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뭐 암 이런 병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걸 보니까 이거는 나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인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안 들어도 암에 걸리고 당뇨병 걸려요. 그래서 성인병이란 말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은 취소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맨날 성인병, 성병 그랬죠. 이제는 성인병이란 말 안 써요. 그 쓰면 그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활 습관병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유전자병이야 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정상으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변질될 것인가가 결정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뉴스타트라는 걸 통하여 생각의 습관, 그 다음에 식생활의 습관, 운동 습관, 마시는 것의 습관, 모든 습관을 이제 정상화시키면 그 습관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는 영향을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뉴스타트로 치유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생기가 막힐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막히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로 생기가 막힐 때, 그건 원인, 당뇨병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운동 부족이다. 운동 부족이다. 그렇죠?
운동 부족이 되니까 이 스위치에 뭐가 덮이더라? 덮개가 덮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식생활 습관입니다. 어떤 식생활 습관이냐? 고지방 식사다. 고지방. 한국에 여러분 당뇨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대한민국에서 당뇨병 환자 찾아보기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에는 당뇨병 환자가 뭐 얼마든지 있대. 그래서 우리는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아, 그 당뇨병 환자가 좀 있었으면 좀 실습도 할 수 있고 환자를 그 당뇨병 환자 보고 싶은데 당뇨병 환자 없어. 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참 대한민국에서 의사 노릇하는 게 참 심심했어요. 왜? 병 종류가 다양하지를 않아. 아시겠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맨날 걸어댕겨 안 걸어댕겨. 죽으라고 걸어댕겼어 우리는. 어딜 가려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도 한 30분 걸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내리면 목적지까지 또 가는데 한 2, 30분 걸려. 그러니까 막 맨날 걷는 거야. 학교 가는 것도. 그러니까 건강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뭐 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한 시간 걸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너댓 시간은 걷는데 소모하니까. 운동을 맨날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때 뭐, 삼겹살이 있었습니까? 뭐, 기름기 있는 음식, 고지방 식사 안 해. 그리고, 주로 뭐, 그때는 고기 한번 얻어먹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이 하는 식사 같이 했어, 그때는.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저절로, 그때는 공기 오염도 없었고, 예. 그때는 뭐 미세먼지 이런 단어도 없었다니까요. 오염이란 단어가 없었어. 참 세상 빨리 변질됩니다. 맨날 운동하면서 맨날 뉴스타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다 운동 부족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지방 식사. 고지방 식사는 왜 나쁘냐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삼겹살 탁 먹으면, 혹은 탁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거는 맑은 피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피는 여기 모세혈관 속에서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딱 완전히 서로서 분리돼서 이렇게 잘 혈액순환이 아주 좋죠. 근데 이제 삼겹살 먹고 나면 한 2, 30분 후에 이렇게 돼버려요. 이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결국, 모세혈관들이 여러 군데 여기저기 맥히니까, 결국은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안 타죠. 스파크가 와도 안 타죠. 그렇죠? 그 안 타니까, 문을 열어서 혈당을 자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뭐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고지방 식사,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 과대학 다닐 때는 병 종류가 많지 않은데 암도 있어봐야 간암 아니면 위암밖에 없었고 그때 뭐 우리 어머니 시대는 유방암이란 건 뭐예요?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래서 아직도 아프리카에 가난하게 사는 그 종족들은 유방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도 아주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 뭐 2차 대전 뭐 이거 뭐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일반인들은 그 뭐 없는 거야 유방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유방암에 안 걸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하기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일본 사람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 많이 갔잖아요. 사탕수수 그 밭에 노동자로 중국 사람들. 그런데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제 뭐 돼지고기 많이 먹고 뭐 기름기 많이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일본 여자들이라도 유방암에 뭐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식생활 습관 이런 데 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요즘 뭐예요? 맨날 삼겹살 먹고 뭐 차 타고 댕기고 이제는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다들 당뇨병을 막 걸리잖아요. 유전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1, 2, 3 그랬지만은 이게 당뇨병만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야. 그렇죠? 모든 질병. 이게 결국 뉴 스타트가 안 돼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주로 사장님이었어. 그 당시 사장님 그러면 어떤 인상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일 땐 다 말랐어. 그러니까 사장님들만 어떻게? 배가 탁 나. 그러면 그 사장님들은 당뇨병 있고 고혈압 있고 동맥경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여러분 뭐 원숭이나 이런 동물들은 당뇨병 안 걸린다. 그렇게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 아프리카에도 이제 그렇죠. 세렝게티 국립공원, 예? 케냐, 이런데,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이제 햄버거 사먹고, 이제 또 음식 찌꺼기 남는 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게? 이제는 힘들게 뭐 나무 잎사귀 먹고 그러지 않고 어디야?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뒤지는 거야. 그래서 그 햄버거 찌꺼기 먹고 뭐 이런 원숭이들이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선택으로 병에 그 결과로 병에 걸리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혼내주려고 병 걸리게 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당뇨병도 뭐예요? 뉴스타트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뇨병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뉴스타트 해보세요 하면 돼.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타트 정신이 확실하게 안 든 사람들은 자꾸 저보고 물어봅니다. 박사님, 이런 병도 낫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 또 저런 병도 낫습니까? 모든 병은 똑같아. 아시겠어요?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고,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 생명이 오고 기본 여건을 뉴스타트로 갖춰주면 다 유전자는 생명이 와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병 났냐 저런 병 났냐 이것도 났냐 저것도 났냐라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은 더 이상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여러분 뉴스타트나 잘 하셔서 확실하게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